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유하, 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BJ 김티칸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좀 전에 12시가 지나자마자 바로 폭스X가 나왔는데요. 바로 이제 마술 지팡이 하루에 하나씩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퀘스트를 통해서 지팡이를 얻을 수 있고, PC방에서는 5판당 20개씩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PC방에서 게임 존나게 많이 해서 마술 지팡이를 많이 받은 다음에 이 마술 지팡이 여기서 폭스X를 뽑아라 이거예요. 맞죠? 그래도 뭐 일단 뭐 캐시나 이런 거에 안 파는 거에 일단 그래도 혜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운의 집, 행운 모자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뭐 코인이랑 이런 것도 많이 주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일단은 제가 시청자분께 폭스X 뽑은 이제 계정을 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한번 이 계정으로 한번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옵션은요, 드리프트 940에 가속력 914, 코너링 975, 부서 시간 910, 부서 충전량은 610인데 뭐 우리가 레어 기본 파츠인데 기본 파츠가 레어 기본 파츠고 옵션으로 따지면 1471입니다 맞죠? 이걸 한번 그럼 테스트를 한번 성능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리 아이디 빌려주신 우리 시청자분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뿌꾸님, 뿌꾸님께서 아이디를 이렇게 빌려주셨고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승 일단 플라잉패드 일단 있기 때문에 플라잉패 때문에 출근을 빼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 최고 속도부터 한번 쳐볼게요. 기본 최고 속도입니다. 210이죠 일단. 기본 최고 속도는 210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요. 210에서는 더 이상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떨어지지도 않고요. 일단 아, 300 못 찢나? 300 찍네요. 살짝 300 찍어요. 네, 처음 건 패스하고. 136, 137, 136, 133, 135, 감속 좋아요. 138, 138, 133, 137, 135, 133, 138, 132에서 138로 정리하겠습니다. 132에서 138. 320 몇인데 방금? 아, 몇이었어요 형님들? 아니야, 320몇 나왔어 방금. 안정성은 제가 앞전에 대만에서도 타봤는데 좋아요. 안정성 1차의 장점은 안정성입니다. 아그 뭐고 데이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안정성은 좋고 드립감 좋고 감속 좋고 뭐 좋아요.
플랜 수리금 나왔으니까 출부도 한번 재볼게요. 어, 나왔네요. 320 나왔어, 방금. 차 괜찮은데? 이놈은 괜찮은데? 자, 기록 뭐 잘 나오네요. 이게 비유를 하자면 멘티스 vs 셰퍼? 멘티스 셰퍼 그런 느낌? 어. 이온이랑 삐까삐까. 진짜 이온이랑 뭐가 더 좋다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야, 괜찮은데, 차? 기본 파츠로도 15초까지 나오겠다, 이거. 그냥 이온이랑 폭스랑 진짜 비슷해요, 근데. 드립감이 좀 틀리지. 둘 다 진짜 비슷해요. 레이지가 진짜 잘 쳐. 아.
자, 일단 최종적으로 제가 평가를 말씀드리면 폭스X랑 이온이랑 둘 다 좀 드립감에 따라서 시향에 따라서 타시면 될 것 같고요. 성능은 폭스나 이온이나 비슷할 것 같아요. 뭐 직접 타보시고 드립감이 더 자기가 탔을 때 좀 편한 거를 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Let me hear say, oh, oh.